바다권을 강하게 탈출하고 있는 유망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. 최명성의 바다 탈출 최명성 소장 연결하겠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발굴하신 종목은 어떤 건가요? 예, 요즘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 이제 그 상승하는 종목들이 간혹 나오고 있는데요. 오늘 그 지주회사로서 회사가 상당히 좋아지고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종목 한 종목 추천하겠습니다. 오늘 추천주는 JW홀딩스입니다. JW홀딩스는 JW 중해 제약의 투자 사업 부분과 해외 사업 부분 등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입니다. 지주사업, 의약품 도매사업, 수출입, 부동산 임대, 브랜드 및 지적 재산권, 투자 경영 자문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국내 중해제약 등 약 10개사와 해외 4개사 등 총 14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2017년 시장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고요. 지분이익이 급증하여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.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예, JW홀딩스 오늘 관심주입니다. 어제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그 의미 있게 6%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. 오늘도 1% 상승세인데 9,000원 올라와 있습니다. 가격 전략은요? 네, 그 어제 좀 그 옵션 만기일이면서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JW홀딩스가 장중 6%를 굳건히 지켜줬습니다.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. 그 차트 보시면 현재 그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. 근데 작년 2017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현재 8,000원대를 완전히 지지하고 그 밑에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이번 2018년 3월 달에 약 12,000원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큰 매집봉이 들어왔습니다. 또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바닥이 상승한 추세인데요. 어차피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또 이번에 그 분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주봉 보시면 목표가를 12,000원 드리겠습니다. 일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봉도 차트 보시면 바닥을 거의 완벽하게 잘 지지하고요. 앞에서 보시면 8,000원 짜리가 11,700원, 거의 한 40%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의 완벽하게 끝내고 다시 상승한 추세입니다.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는 뭐 거의 상승한다고 봐도 되죠. 그래서 목표가는 12,000원을 제가 드리고요. 손절가는 제가 8,000원을 드리겠습니다. 이 바닥 부분 8,000원만 깨지 않으면 이 종목 언제든지 흔들려도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뭐 오늘 주말장인데요. 오늘 주말 금요일인데 너무 그 매수에 너무 급히할 필요는 없고요. 현재 9,000원인데 8,500원부터 현재 9,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. 충분히 이번에 뭐 12,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니까 현재 9,000원대에서도 분할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제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종목을 많이 추천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좀 들고 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좀 차분히 주말장이니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네, 바닥 탈출 오늘은 JW홀딩스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. 최명성 소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